예, 오늘 당대표께서 경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경제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말씀하신 GDP 경제 성장률은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도 4분기 이후에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또한 저축률도 전기 대비 0.9%포인트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12년 이후에 6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통계 수치와 함께 2018년도 기업 경영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1년 전보다 5.7%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대기업 매출액은 2017년 9.5%에서 작년 4.3%로 절반 이상 낮아졌고, 중소기업은 11.3%에서 3.9%로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제조업 매출액은 9.8%에서 4.5%로, 비제조업은 9.9%에서 3.8%로 모든 업종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헉헉대는 기업 비율이 32.3%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2013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한 기업 비중도 2017년 19.6%에서 2018년 22.1%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경제난이 바로 이러한 수치로 확인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전망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 전선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으면서 내수 경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경제가 잘 되고 있고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그렇게 잘 되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다그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향 전환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을 쏟아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뿐이고, 결국 국민들만 극심한 경제난에 과도한 세 부담까지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 저소득층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300만 원의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구조 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시행 첫해 만 18세부터 64세까지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 35만 명이고, 2020년 소득 기준을 60% 이하로 확대해서 지원 규모를 6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먹고 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장사에 손을 대시는 분들입니다. 장사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경제난에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으면 막대한 손실 부담에 당장의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실업구조 제도의 도입은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고, 바른미래당은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앞뒤 순서가 재정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소득주도 성장 같이 별 도움도 못 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구조는 말 그대로 자영업자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는 바람에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 촉진 수단입니다. 그러나 현재 얼어붙은 고용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업구조를 쏟아붓는다고 과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새 출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선 그 누구도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자칫 잘못하면 한쪽에선 자영업 줄도산으로 실업자를 양산하고 한쪽에선 밑도 끝도 없이 구직 촉진 수당을 퍼붓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 기금의 비극을 재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업 부조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원천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을 일이 없도록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책을 먼저 세워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한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즉각 폐기하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가게 문을 닫은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 없이 선심 쓰듯이 실업부조를 도입하게 되면 경제는 망치고 세금으로 틀어막는 악순환만 반복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